안녕하세요. 골드 디렉터 서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정혜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박경진입니다. 이번에 다낭 나타난 다낭에 저는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갔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이라서 사실 많이 기대를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두바이 아틀란티스 더 팜 호텔도 묵으셨거든요. 근데 다낭에서 더 좋다는 거예요, 리조트가. 그리고는 욕실에 들어가셔서 욕실이 우리 집보다 더 넓고 내 방보다 더 넓은 것 같다, 너무 깨끗하다. 그래서 욕실에서 한동안 안 나오셔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유산아가 보내주는 해외여행은 이번에 베트남 다낭이 처음이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멋진 유산아의 기회를 준 스폰서님이자 저희 친언니를 모시고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친언니와 제가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요. 저희 팀 내에서 함께 가신 분들도 저희 8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유산아 비즈니스로 만나기 때문에 정장을 차려입고 저희가 조금 격을 갖춘 상태에서 함께 만났다면 여행에서는 진짜 5박 6일 동안 너무 자유로웠어요. 서로 간의 수영복 입은 모습도 보고요. 편하게 티셔츠와 반바지 입은 모습에서 서로 맥주도 함께 나누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 미소가 항상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리더님께서, 배우자의 리더님께서 음악을 틀어놓자마자 거기에서 모두 함께 어깨춤을 추면서 그 분위기가 마치 어떤 행사장 못지않게 즐거움이 가득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네, 저는 엄마랑 여행을 갔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해외여행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둘이서 호텔에서 같은 방을 쓴 게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 여럿이 아줌마들이랑 이렇게 단체로 여행을 가서 막 한 방에 12명씩 자고 20명씩 자는 그런 민박형에서만 자다가 이번에 이제 호텔 와서 주무시는데 우리 여기서 두 명이서 자는 거냐고 물어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옷을 벗으시는데 왜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속옷에 지퍼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돈 넣어갖고 다니시는 거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인은 이렇게 둘이서만 자는지 모르고 여러 명이서 같이 자는 줄 알고 돈을 누가 훔쳐갈까봐 여기다 넣으셨다고 그렇게 갖고 오시는 걸 보고 정말 많이 여행을 같이 함께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로스 인텐시브를 달성을 해서 부다페스트를 가게 된다면 파트너 5명과 함께 그것만 된다라고 한다면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되면